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5월 2일, 여러분들과 장 마감 이후 이 선익 시스템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익 시스템, 최근에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거래대금 이탈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눌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월봉으로 보셨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이 기업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눌리는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전 고점 라인인 이 5만 원대까지 주가가 오히려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5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 라인 확인 이후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전 고점 5만 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 이 5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 가격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주가가 5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이 주가가 5만 원 위에서는 웬만하면 지지 라인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지지 확인 이후에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5만 원까지 내려온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5만 원을 이탈한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준비하셔야 되지만 웬만하면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려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린 이유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이 악재에 대해서 돌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이 5만원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속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이를 토대로 이번 5월달에 나올 핵심적인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질적인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밑에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이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들,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수급들에 대해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게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기 재료와 수급에 대한 정리 모두 끝마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모두 정리해 둔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선익 시스템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 바로 드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익 시스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과 주가 눌림 구간에서 재료 분석 모두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풍산과 제일전기공업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시가 매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도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하시고 시가에 매수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26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풍산, 시가 매수 이후에 장중 15%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이고요.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9시부터는 매도할 때까지 제가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차트에서 확인되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없는 종목들,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잡아가는 부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타점 잡는 방법, 수급 확인하고 오늘 섹터들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수익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타점 나왔을 때 주가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준비하는 종목도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이 지지받는 주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기사가 5월 중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재료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협력 이력을 통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스윙 혹은 단타 종목으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이 부분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